지금은 장전 더야. 쏟아지는 질문 폭격에 핫한 인물이 직접 대답해드립니다. 뜨거운 인터뷰 여름 특집 전설의 귀환. 얼마 전 7월 10일 이분의 탄신일 생일이었거든요. 생일날 뭐하고 보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금요일에 출근한 개그맨 박희선 씨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희선입니다. 이야, 오늘 네. 뭐 안에 그 저기 뭐 커튼은 뭐예요? 아, 요거 조금 한번 장착해봤습니다. 여름이고 또 자외선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한번 장착했는데 나오는데 그 와이프가 네네. 저한테 오빠 이거 김정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살을 좀 더 찌워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같은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뭐 괜찮다면 계속 이렇게 장착하고 나오고요. 김정은이 네. 아니고 김정일 같은데요. 약간 느낌이. 맞습니다. 예. 네. 들어올 때 뭐 잡히지 않았어요. 오늘도 정문에서 네네네. 실제로 두 번 잡혔습니다. 뭐라고 하면서요? 어디 가시는 거냐고. 네네. 네, 그래서 박희순이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프로 가시냐 그래가지고 제가 뜨거운 라디오 간다고. 네. 두 번째는 또 뭐 어떻게 검문당했어요? 두 번째도 굉장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끝까지 저로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지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나저나 네. 뭐. 10일 날. 그러면 이틀 전인데 네네. 어떻게 미역국은 저 한각세를 했어요? 미역국 안 먹고요. 네네. 족발에 막걸리를 먹으면서 네, 생일을 보냈고요. 네네. 그날 또 마침 또 일이 있어가지고 네, 그냥 간단하게 점심 먹고 그런 또 생일을 보냈습니다. 네. 그래도 저기 뭐 올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이제는 얘기 안 하려고요. 아하, 네. 그럼 나이가 어느 정도 됐다. 네네네네. 예.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코너 좀 이제 들어가 봐야 되는데 네. 회선 씨 대상에서 여름 특집으로 어마어마한 걸 준비했다고요? 네, 불쾌지수 높아지는 여름날 열렬이들의 스트레스를 날려드리기 위해서 뜻터뷰 시간에요. 여름 특별기획 전설의 귀환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네.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그야말로 대한민국 가요계의 큰 획을 그은 전설의 뮤지션을 오늘 그리고 돌아오는 월요일에 한 분씩 모실 예정입니다. 그 첫 번째 1탄 오늘의 주인공은요. 일단 음악 주세요. 안개비 조명 안개비 한 소절이면 설명이 끝나는 분이죠. 대한민국 영세대 힙합 아티스트. 그래서 사람들은 이분을 이렇게 부릅니다. 힙합 문익점 가수 현진영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진영입니다. 반가워요. 예. 일단은 뭐 안개비하고 일단 현진영 씨 하면 이제 모자티 생각나고 말이죠. 후후. 요거 생각나고. 요거야. 들썩이게 만드네요 진짜. 네, 몸을. 야, 그나저나 저기 뭐야 진영 씨 요즘에 뭐 하고 계십니까? 아, 네 요즘에는 너튜브. 네네. 너튜브 좀 열심히 다시 해보려고. 네. 네, 너튜브 많이 찍고 있고요. 장르는 뭐 어디 쪽이에요? 예. 저는 다 합니다. 아, 좋아요. 예능. 네네. 웹드라마. 웹드라마 네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네, 커버 네네. 노래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영 씨는 뭐 워낙 그 노래를 잘하니까 이 노래하고 싶은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가이드 해주고 이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것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괜찮을 것 네, 같아요. 처음 그러네요.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 제가 왜 그 생각을 못했죠. 오선지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 예, 가이드 그렇죠. 예. 박태준 씨가 예 문자 왔습니다. 네, 흐린 기억 속의 그대 인트로는 역대급이죠. 힙합을 몰라도 전 국민이 춤추게 만드는 마성의 곡이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어허. 그다음에 구기현님, 저 현진영님 동네 주민이에요. 반갑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어드레스가 어디예요? 동네가? 저 검단입니다. 네. 검단 살아요? 네네. 언제 갔어요 검단으로? 김포에 있다가 예예. 검단으로 온 지 지금 한 1년 넘었습니다. 검단 네. 좋죠. 검진입니다. 검진하고 있어요. 예. 네. 그나저나 이 제작진들이 찾아보니까 이번 달에 광주에서 네. 락카페 콘서트 네네. 한다고 하던데 누구 누구예요? 네. 예. 같이 하시는 분들이.
김원준 씨하고 김현정 씨 그리고 RF 스페이스 A 자자 아~ 노이즈 진짜 너무 등등. 신나겠다. 네네. 네. 네. 아래 것들하고 같이 아~ 함께 무대에 설 예정입니다. 아 다들 후배인가요? 아 후배죠. 어 그렇네. 아~ 우리 둘이 저기 개뜨니까. 아~ 맞네, 맞아 후배들이야. 네. 아니 박희순 씨, 아 박희순 씨는 혹시 저기 락카페 알아요? 락카페 알죠. 락카페 세대입니다. 아 그래요? 네, IMF 세대 96, 97 락카페. 현진영 우리 형님을 초등학교 때 영접한 그런 네 팬입니다. 아, 그리고 진영이 형님이 요즘 춤을 이렇게 추신 거에 뉴진스 노래가 좀 입혀가지고 어허. 너튜브에서 대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지? 그게 조회수가 뭐 어허. 한 100만 이상 나오고요. 야야야야. 네. 마운틴 찍은 건데. 아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은 아 요즘 굉장히 화제가 되는 영상들이 또 있어가지고 어허. 또 이번 여름 굉장히 또 핫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희순 씨가 슬쩍 예 이제 대표봤지만 네. 오늘은 예 전설을 위한 예 특집인 만큼 뭐 다른 걸 준비했다고요? 그렇죠. 예. 원래 이 시간 휘순이 폭풍 검색 시간인데요. 특집 전설의 귀한 1탄 가요계 전설 현진영 씨를 모셨으니까 간판을 바꿔봤습니다. 현진영이 전설인 이유. 와우. 현진영이 전설인 이유 첫 번째. 현진영은 SM 이수만 선생님이 처음 기획한 가수로 그룹 현진영과 와와 출신의 멤버로는요 구준엽, 강월래, 김성재, 이현도, 현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LP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현진영 씨가 처음에 딱 나왔는데 현진영과 와와로 나왔는데 위에 남자가 브라우스를 입은 거야. 오. 그러면서 토끼 춤을 추는데 깜짝 놀랐어. 정말로. 정말로. 정말로 쇼킹하고. 네네네. 네, 그때 당시로는 굉장히 센세이션이었죠. 슬픔만의 길. 네. 아 너무 좋죠. 예예예. 예, 예. 91년 토요 대행진에 나왔던 현진영과 와와의 슬픈 마네킹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어. 네. 메인 가수와 댄서명을 합친 그룹은 있었지만 댄서들과 그룹처럼 활동한 거는 현진영과 와와가 국내 최초였다는데 이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오호. 그때가 저 몇 살 때예요? 그때가 이게 정확히 나온 거는 이 방송 91년도 방송인데 네. 90년에 이제 이 슬픈 마네킹 음악이 나왔어요. 어허.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또 한 곡이 있었고 예, 예. 예 근데 이수만 선생님이 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진영아 댄서들이 팬들한테 많이 사랑을 받고 부각이 되면 너는 자동으로 이렇게 더 그 이상이 올라가는데 네네. 어떻게 한번 그렇게 해볼 생각 없겠냐 그때 예, 예. 제가 이제 비보이 출신이었기 때문에 저는 너무 좋았어요. 네네. 댄서들을 이렇게 키워준다는 자체만으로 예, 예, 예. 아, 저 너무 좋습니다 그랬는데 어쩜 이렇게 이수환 선생님 말이 네네. 말씀이 네네네. 딱 맞아떨어져갖고 구준엽 씨 인기가 엄청 올라가면서 네네. 제가 질투를 하기 시작했죠. 잘생겼잖아요. 잘생겼고 네네. 그래서 이게 선생님 말씀 맞는 거구나. 그래서 어허. 그때부터 이제 와와 2기 뭐 3기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어나갔죠. 그러면 현진영과 와와 1기가 구준엽 강월래. 네. 그럼 2기는요? 그분들이 이제 군대를 가면서 네네. 이제 김성재 씨를 저한테 소개시켜 줘 갖고 대박이다. 예, 네, 김성재 씨와 김송 씨, 강월래 씨의 부인 네네네네. 김송 씨하고 또 이제 이름 대도 모르시는 몇 분에서 와와 1.5기가 탄생을 했고 아, 1.5. 네, 예. 1.5 이제 어떻게 이렇게 해체가 되면서 네네. 이현도 씨가 이제 김성재 씨와 함께 합류를 하면서 와와 2기가 된 거죠. 와, 대박이다. 전설들이 진짜 글쎄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다 모였죠? 처음에. 그러면 그 당시에 네. 그 박희순 씨 그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문나이트 얘기하잖아요. 예전에 네. 그 문나이트에 춤이 안 되면 입장을 못 했잖아요. 뭐 거의 이제 가면은 음료수만 마시고 가야 되는 경험이 안 되면 그 당시 네. 같이 이렇게 뭐 편안하게 이렇게 사골 좀 흔들었던 친구들이 누구누구예요? 아 그때 뭐 박남정 형님은 거의 그냥 문 앞에서 차 안에 계시다가 하시는 정도였고 보고 가는 거지. 아니, 들어가서 그냥 구경하다가 야 진영아 야 나 안 들어가 하고 차에 이제 밖에 계시다가 가시고 뭐 이렇게 고 거기에 그때 뭐 이준호 형님, 양현석, 또 뭐 근데 다
제 이후로들 다 왔어요. 아 원래 터줏대감이 우리 저 진영 씨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문나이트 이전에 네네. 솔트레인이라는 거에서 문나이트가 시작됐거든요. 아 터줏대감이야. 네, 그 솔트레인에서 춤 이 솔트레인이 춤 연습을 하는 그 장소였어요. 예, 이수만 예. 선생님이 예, 예. 솔트레인 사장님한테 얘기해서 진영이가 흑인들하고 여기서 연습할 수 있게 제공해달라 해서 연습을 했는데 그 문나이트 사장님이 이게 좀 될 것 같으니까 네네. 그때는 한국 사람이 못 들어왔는데 예, 예. 문나이트를 좀 크게 하면서 한국 사람이 들어오게끔 만든 거죠. 네. 그러면서 연습 장소가 문나이트로 바뀌면서 이제 한 분 한 분씩 오다가 소문이 나니까 네네. 전문 댄서들이 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활성화가 된 거죠. 우리가 문나이트만 알았지 그 뒷이야기는 몰랐잖아요. 솔트레인부터 시작했던 어떤 그런 춤의 역사 산 증인이시네요. 그 네. AFK는 솔트레인이라고 그 유명한 이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었죠. 예예. 네. 예. 문자 왔습니다. 박태준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듀스와 클론이 현진영의 댄서를 했었다는 사실만 봐도 현진영의 위엄이 느껴집니다. 그 와중에 현진영 씨 꽃미모 실화입니까? 라고 또 보셨습니다. 아유 엄청 이쁘게 생겼죠. 그 당시에 예, 뭐, 아주 잘 생겼죠. 예. 지금으로 따지면 아이돌 위에 아이돌이 있으셨죠. 그렇죠. 네. 예, 연예인들이 좋아하는 연예인. 네, 네. 네. 예. 현진영 한번 만나보고 싶어. 네. 고고. 예. 최근에 그 구준엽 씨가 예능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제가 봤을 때는 그 시절 춤을 제일 잘 춘 건 현진영이에요. 눈앞에서 턴을 11바퀴 도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네. 그 당시 턴을 상당히 많이 하셨을 텐데 지금은 그게 좀 가능하실까요? 몇 바퀴 정도? 지금 돌면 네. 이제 옛날 같은 속도는 안 나오지만 네. 한 4-5바퀴 정도까지는 저도 네. 그 전성기 때 네. 봤는데 저는 진짜 팽인 줄 알았어요. 팽이. 계속 돌아. 아 인간 팽이. 아하, 돌고 지만, 도니까. 지만 다섯 바퀴 돌아요. 지금 뭐 이렇게. 예. 아 제 친구들 여기 저 보는 라디오인데 웬만해서 스탠드업 왔는데 오랜만에 팽이 한 다섯 바퀴만 돌려줘봐요. 아이, 다, 예. 아니 여기서 다섯 바퀴는 한 번만 해줘. 여기서 다섯 바퀴는 그래, 그래. 좀. 네. 아니 한 두세 바퀴 정도. 한 두 바퀴만. 이 네, 턴을 네. 아무나 못 봅니다. 최고야 최고. 장소가 좀 협소해서. 네. 아 요즘 어지러움증이 좀 있어갖고. 와. 오. 야 예전 같잖아. 원양어선이야 뭐 왜 이렇게 휘청해? 예. 아니 바이킹이냐고 여기 그냥 평지인데. 네. 아 혈압이 좀 높아져갖고. 아. 지금 이렇게 짧게 돌으셨는데 네 바퀴 도신 거래요. 이게. 아니, 세 바퀴 세 바퀴. 세 바퀴요. 전성기 네. 때는 몇 바퀴 돌려봤어요? 예. 이게 이제 착지라 그래갖고 네네. 딱 도움닫기처럼 이렇게 딱 정확하게 쓰면 11바퀴 정도. 와. 근데 이제 좀 약간 뭐 이제 도움닫기가 실패할 상황까지 가면 한 14바퀴 반 정도 돈 적이 있어요. 14바퀴요? 야. 안 어지럽나? 그러니까요. 아 그때는 안 어지러웠어요. 네, 요즘은 어지러워요. 혈압약 먹어요? 아 혈압약 먹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감안해야 돼. 예. 아니 근데 그 어렸을 때 흑인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 비보잉을 이제 시작을 한 거잖아요. 저도 뭐 그런 얘기를 들었고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왜냐면 우린 정보가 없었으니까 스트릿 댄스 뭐 재즈 발레 등등 이런 춤들을 이제 마스터를 했다고 하는데 네.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 그 당시엔 그런 사수들도 없고 예 가장 좋아하는 춤이 어떤 거였어요? 예 저는 비보잉을 가장 좋아했고요. 예 뭐 그 당시에 어떤 뭐 사연이 있어갖고 제가 이제 가수하기 전에 댄서 시절에 조금 이제 돈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갖고 단돈 5만 원만 더 줘도 팀을 옮기게 돼서 제가 팀을 옮겼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소문은 저 현진영 진짜 의리 없는 애야. 이렇게 소문은 났는데 그 바람에 네네. 각 댄스 팀마다 시그니처 댄서들이 있잖아요. 그걸 배워야 무대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걸 다 배우다 보니까 재즈도 하고 발레도 하고 브레이킹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하게 되는 댄서가 된 거죠. 오히려 저한테는 되게 좋은 기회였었죠. 득이 됐구나 오히려. 네. 그렇죠. 왜냐면 그 당시에는 왜냐면 네. 그런 그 춤들을 이렇게 접할 수가 없고 배워봤자 이제 비디오 이제 되감기 해가지고 이제 추는 거니까. 맞아요. 인품을 잃고 댄스를 얻었죠. 야.
장르별로 그러면은 다 이렇게 섭렵하신 거네요. 그런 셈이죠. 네. 네, 뭐 그렇게 뭐 아주 훌륭한지는 않아도 예, 다 출 줄 알았던. 어마어마하죠. 다 담을 네. 수 있으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저 현진영 씨의 라이브 한 곡을 이제 들어봐야 되는데 어떤 노래를 일단 먼저 들어볼까요? 진영 씨 직접 소개해 주죠. 소리쳐봐. 이거 어떻게 되냐 바로 앞에서 재즈 팝의 재즈 팝의 서막을 열었던 어허. 소리쳐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노래 너무 좋아. 처음에는 뭐지라고 했는데 형님 들을수록 너무 좋죠. 전율을 올 겁니다. 준비하세요. 네. 한전 돌립니다, 여러분들. 네. 곧 이 꼽으세요. 노래 들으면 이 더위가 싹 예 환기가 됩니다. 소리쳐봐. 아픔이 많은 밤마다 있었니 키워다 행복 찾아 커버린 많은 시련을 우리 스쳐가지 부딪혀봐 다가온 내 곁에 샤비두비두비다바두비두바 I just want you to bring me down 꺼내봐 내밀어봐 모두 나와 나눠봐 삶이 돌고 돌아가서 모르지만 I just want you to bring me down 무릎 꿇지 마라 누가 버려도 Every time 넌 고민하고 있잖니 Every time 넌 어떤 길로 갈까 망설이네 두바리두바리두바 스팀바리두밤바 두바리두바리두바 주위 둘러봐 이제 혼자가 아니야 Every time 더 높은 곳을 향해 날 고심이야 데바라데바라데 베스트바 유밤바 데바라데바라데 베 꿈이 있잖아 이제 내 손을 잡아봐 부딪혀봐 다가온 내 곁에 사비두비두비다바두비두바 I just want you to bring me down 꺼내봐 내밀어봐 모두 나와 나눠봐 전부를 걸어봐 삶이 돌고 돌아가서 모르지만 I just want you to bring me down 무릎 꿇지 마라 누가 버려도 yeah, 너를 사랑해 You're mine I just want you to let me know 혼자만의 겪는 고통 Free my soul Am I to let me I just want to let me know I gonna do I free my soul, I find my time 오는 것처럼 내게 걸어줄게 Why? Just want you let me know They know they're mine I do ba do ba da do ba I do ba do ba da do ba I do ba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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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ba da ba do ba ba da do ba do ba Wow! 지금 난리 났습니다. 아, 문자가 뭐, 네. 야. 네.
엄청 많이 오고 있는데요. 맨 마지막에 예 마무리하는 뻐꾸기인 줄 알았어요. 아 너무 좋았어요 소리가. 야, 지금 네. 난리 났습니다. 네. 네. 배성민님 역시 전설은 전설이네요. 조성경님 야하 이 오빠는 세월이 흘러도 라이브가 변함이 없네요. 그냥 CD를 튼 것 같은 느낌. 라이브 실력이 녹슬지 않으셔요. 어허. 묻혀버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묻혀버려. 김명심님 이거 진영 오빠가 작곡하신 노래 맞죠? 작곡 현진영 노래 현진영 와 크, 너무 좋다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그 현진영 씨 이제 뭐 다들 이제 뭐 귀가 공감하시겠지만 이 목소리 통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네. 시간은 짧지만 자기가 산 속에 이제 사물을 이제 저 흙을 퍼서 들어가서 이렇게 쓱 반신욕하듯이 이렇게 쓱 흙을 이제 덮어갖고 노래 연습을 했대. 그 얘기는 뭐예요? 네. 그거 그거는 이제 그 호흡이 이제 노래의 가장 중요한 거는 발성과 호흡이에요. 네. 노래를 많이 따라 부르고 많이 연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거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호흡과 발성이 받쳐줘야 되는데 그 호흡에는 길이 있거든요. 몸에 어떻게 들어가고 들숨 남숨이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빨리 인지하기 위해서 몸속에 몸을 땅속에 파묻고 뭐가 목만 내놓고 숨이 들어갔다 나오는 거를 몸에서 인지하는 훈련을 많이 했죠. 와, 지금 거야. 제자들도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고요. 예, 2부에서 오겠습니다. 쏟아지는 질문 폭격에 핫한 인물이 직접 대답해 드립니다. 뜨거운 인터뷰 여름 특집 전설의 귀환. 뜨거운 인터뷰 뜨터뷰 오랜만에 금요일에 출근한 개그맨 박필선 스페셜 게스트 가요계의 전설 전진영씨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두근두근두근두근 깡깡. 필선씨 퀴즈 하나 가죠. 현진영의 메가 히트곡 흐린 기억 속의 그대 다음 중 흐린 기억 속의 그대를 리메이크하지 않은 가수를 골라주세요. 리메이크 하지 않은 가수입니다. 1번 싸이 2번 거미 3번 루치아노 파바로티. 아. 야. 우리 형님이 슬쩍 한번 건들지. 그래도 아하 잘 어울렸을 것 같은데. 네. 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란 무료입니다. 정답 맞춰 주신 몇 분을 뽑아서 커피 쿠폰 딜리버리 할게요. 네. 희순 씨 이제 현진영이가 전설적인 이유 이어가 봐야죠. 네, 네. 현진영이 전설인 이유 두 번째 현진영의 대표 히트곡 흐린 기억 속의 그대는요 가요 순위 프로그램에서 KBS 5주 MBC 9주 SBS 8주 연속 1위를 했고요. 무대 의상으로 입었던 후드티랑 청바지는 X세대 문화를 만들었다. 92년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에 나왔던 현진영의 흐린 기억 속에 그대를 듣고 있습니다. 인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90년대 초반 당시 한국 힙합의 서막을 알렸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맞설 수 있는 건 현진영 뿐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요. 암녀 아니요. 예예. 암녀. 암녀. 아유 너무 너무 가찬이시고 예, 또 서태지 씨가 또 이렇게 그 당시에 어떤 그 댄스 음악들의 바람을 또 이렇게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네네네네. 제가 쉽게 또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네. 야, 아니 그러면 그 힙합 얘기를 하는데 네. 처음에 그 어떤 사람을 좋아하게 돼서 힙합을 하게 된 거예요? 네. 아, 저는 뭐 NWA라는 그 힙합 그룹 뭐 또 바비 브라운도 좋아했고 또 마이클 잭슨도 더 어릴 때는 마이클 잭슨도 좋아하고 네네네네. 뭐 스눕더기도 좋아하고 네, 뭐 네. 우리 세대에 좋아하는 분들은 다 같이 좋아했죠. 런디엠씨 뭐 등등. 아, 그렇죠. 예. 런디엠씨도 엄청 좋아했죠. 네. 아니 근데 이 흐린 기억 속에 그대를 지금 듣고 있는데 이 곡이 그 어머님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라고요. 어머님이 돌아가셨고. 아, 네. 예, 예. 어머님이 이제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네네. 중학교 1학년 때 예.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 이제 이 노래를 만들 때 이제 타기준의 이탁 씨하고 타기준이 네, 예. 같이 이제 공동 작곡을 했는데 네네. 이탁 씨도 이제 미국 교포인데 이제 미국에 어머니가 계시고 한국에 나와 있으니까 어머니를 너무 오랫동안 못 봤고 네네. 저는 이제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둘이 이제 얘기를 곡을 이제 작업을 하다가 야 엄마 얼굴이 가물가물하네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흐린 기억 속에 그대는 이제 우리 두 사람의 엄마를 뜻하는 건데 나이 20살 초반에 네네. 삼호곡을 부를 순 없잖아요. 그렇지, 네.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 가사를 우회해서 연인으로 바꿔서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담았던. 네. 그렇구나. 네. 어머님이네. 그렇죠. 흐린 기억 속에 그대는 엄마죠. 어머님이네. 네. 아, 그렇구나. 네. 우리가 이 얘기는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몰랐는데. 네. 네. 어머님. 가끔 했는데 네. 이제 관심도가 옛날보다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예. 예. 저희 뭐 forever 영원한 팬이죠. 아유. 예. 그리고 또 우리 현진영 씨가 후드티를 좀 대대적으로 좀 또 유행을 시켰잖아요 그 당시. 아 이거 안 입었던 사람 없죠 모자티. 예. 이게 어떻게 본인의 아이디어인가요? 아니면 또 이렇게 유행할 거라고 또 생각을 하셨나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이수만 선생님이 네. 이제 이게 얘기가 길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네. 할게요. 이수만 선생님이 저한테 진영아 힙합은 뭐라고 생각하니?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네네. 그래서 자유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자유의 상징이 뭘까? 그랬더니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그때 선생님이 이제 말콤 엑스 미국에 있는 흑인 이제 자유의 목사님 네네네네. 그 X를 따서 네. 앞으로 너의 상징은 X라고 생각을 X. 하자. 그래서 시작이 돼서 야. 이제 그 바지를 크게 입고 내려 입고 거기 이제 그 당시 이제 미팔군에서 네네. 후드를 사갖고 네네. 이제 X를 모든 의상에 X를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서 다행히 운이 좋게 네네. 미국에서 그 시점에 X세대라는 그 세대가 넘어오면서 마치 제가 X세대를 만든 것 마냥 네네. 예, 그건 만들진 않았죠.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많이 덕을 봤던 예, 그래서 후드티와 그 상징적인 X. 어허. 예. 그래서 지금 제가 그걸 오마주해 갖고 또 판매를. 지금 계속 입고 있잖아요. 아니 그리고 왜냐면 현진영 네. 씨가 큰 일을 한 게 왜냐면 그래가지고 동대문 남대문 이모들이 엄청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럼요. 맞아요. 아 그때 그걸 돌아갔어. 아, 그걸 제가 있어야 되는 그래서 난리 났지 지금. 다들 네. 청바지 내려 입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예, 옷 예, 예. 그냥 펌퍼짐하게 입고. 그리고 신발도 260인데 300 신고.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때 어머니들한테 제가 엄청 욕 먹었어요. 야,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바닥을 엄청 청소하고 다녀 얘. 그리고 안에 팬티도 엄청 잘 팔렸어요. 여기 그쵸. 트렌드 보이게. 그 이후에 이제 팬티 네. 라인을 올려서 입고 그렇죠, 그렇죠. 두근두근 쿵쿵이라는 곡을 나왔다가 이제 M본부에서 이제 첫 방송을 했는데 네.
3사 정지를 방송 정지를 당했어요. 아, 그래서 왜요? 지금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네. 우리 SBS. SBS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 정지를 시킨 거예요, 저를? 옆에서 하니까 그냥 정답하니까. 그러니까. 네? 아니 케이블도 그렇고. 네. 아니 왜냐면 쓰게 야 저기 현진영이 네. 봤는데 아니 박 국장 좀 불편해 이렇게 된 거야. 어. 네. 네네. 예 박기순 씨 문자 왔습니다. 윤 선생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아 몰랐네요. 흐린 기억 속의 그대가 어머님을 그리는 곡인 줄은 부르실 때마다 마음이 남다르시겠어요. 그러셨고요. 장석환님 그 시대의 명곡 대한민국 힙합은요 흐린 기억 속의 그대가 나오기 전과 후로 나뉜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참 우리 그 어렸을 때 진짜 네. 이 엽전 노래방 가서 이 노래 안 불렀던 사람 없고 그리고 이제 수학여행 가면요 무조건 그냥 현진영의 흐린 기억 속에 그대 그렇지 그렇지 1반부터 9반까지 다 해요. 그리고 네. 어린 베이비들 네. 우리가 봤을 때 어린 베이비들도 수영장 해수욕장 이런 데에서 엄마 아빠 앞에서 이거 다 했어. 그럼요. 예, 예. 네. 아, 9724님 또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현진영 오라버니 팬이라서 맨날 후드티 입고 친구들 앞에서 현진영고 진영고 기분 좋을 때마다 습관처럼 따라쳤어요. 그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슬픈 마네킹 그거는 네. 작사 작곡 누가 한 거예요? 아, 그거는 홍종아 교수님이라고 네네. 저를 처음에 이제 그 제가 데뷔할 때 네. 제 1집 앨범을 모두 작곡하신 아. 그 지금 SM의 네. SM 유니버스의 지금 학과장님 아니 학장님으로 계시네. 학장님으로. 네. 아니 근데 그 당시 가사를 쓱 보니까 네. 와 유리창 아이 답답해 슬픈 마네킹 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굉장히, 생각했을까. 굉장히 시적이었어요. 네네네. 그건 뭐 상상하기 나름인데 네네. 굉장히 아픈 어떤 대상을 갖고 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약간 뭐 어떤 그 세전 스토리가 있어야지 그런 것들이 그렇죠, 나오나 봐요. 그렇죠. 예. 박희순 씨 네. 앞에서 내드린 퀴즈 정답 좀 확인해 봐야죠. 네. 흐린 기억 속의 그대였죠. 다음 중 그 노래를 리메이크 하지 않은 가수를 골라주세요 였는데요. 1번 싸이 2번 거미 3번 루시아노 파바로티 도착한 문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문자를 보냈어요. 김예란님 예. 3번 루시아노 파바로티 망 같아서는 정답이 없다고 하고 싶네요. 그만큼 노래가 너무 좋아서 전 세계 가수들이 리메이크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 좋아요. 보셨고요. 예. 선정님 3번 루치아노 파바로티 그때는 전국의 소수의 능력자들만 연예인이 될 수 있었는데 현진영 씨는 인간 자체가 그냥 예술가였죠. 아, 네. 뭐 극찬이 쏟아지네요. 지금 이 문자로. 네. 지금도 지금 현진영 있는 예술의 전당입니다. 그쵸.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힙합의 전당. 예. 네. 네. 자 진영 씨 정답이 뭡니까? 네 정답은 3번 루치아노 파바로티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그 오프닝 때 그 베트남 그 이야기를 했는데 베트남 이 친구들도 음악을 되게 잘하거든요. 이 네. 현진영 씨 흐린 기억 속이 그대로 리메이크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베트남에서? 네네. 아 그럼 저 해외 진출하는 겁니까? 뭐 제가 할 수는 없고 예. 베트남 쪽에서 예. 네. 아, 그쪽 음악이 좋아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흐르면 베트남이나 필리핀이 이제 깃발을 꽂는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음악 쪽으로. 베트남 네. 쪽에서는 재즈가 많이 발 달을 해 있어갖고 네. 예전에 제가 재즈 공연을 한번 하러 간 적이 있는데 어때요? 반응이 뭐 우리나라 분들도 너무 좋으시지만 네. 아 그분들은 자세가 일단 박수가 일단 기본적으로 엄청 많이 흥을 나게 예, 이렇게 네. 하는구나. 그리고 서서 돌려주는구나. 서서들 예, 예. 다 박수 기립박수 쳐주시고 야. 네네 예. 예. 공연하는 사람 납니다. 입장에서는 그런 무대가 너무 흥겹죠. 그렇죠. 뭐 개그맨들도 이제 많이 웃어주면 예, 더 탄력받고 한 번 더 박수 쳐주시는 거에 예, 예. 힘을 내죠. 네. 싸이와 또 거미가 현진영 씨 노래를 리메이크를 했고요. 그 외에도 이정, 데이브레이크, 정진훈 그리고 싱어게인 2에서도요 네. 리메이크가 됐다고 하던데 이 노래가 아직까지 불리는 걸 보면요 어떤 좀 느낌이 드세요? 그냥 뭐 솔직하게 얘기하면 아. 돈 들어오겠구나. 아. 아, 그쪽에서 좀 불러주면. 아니. 아, 돈 들어오죠. 아니 네. 그쪽에서 진짜 불러주면. 네. 그렇죠. 꽤 네. 들어와요. 꽤 그쵸? 돈이 돼요. 그냥 안 불러줄 때보다는 많이 들어오죠. 리메이크가 되니까. 네. 그렇구나. 그리고, 아니 뭐 이제 또 이제 우리가 방송용으로 얘기하자면 아 후배들 때문에 이제
어우 잊혀질 일은 없겠구나. 너무 감사하네. 뭐 이런 느낌?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박희순이 만약에 그 노래를 불렀어. 네. 잘 됐어. 그럼 네. 그전에 현진영 씨한테 100원이 들어왔으면 여기에서 부르면 한 어느 정도 입금되는 거예요? 박희순 씨가 해서 잘 되면 그거는 뭐 현진영 씨한테 아니 그래도 그냥 보편적으로 한 어느 정도 뭐 본인한테 입금된다 뭐 꽂힌다 130원 정도? 사람에 따라 좀 다르죠. 네. 오, 더 뭐 근데 싸이가 했다 그럼 뭐 한 2만 원 들어오겠죠. 아니 아니 사람에 따라 좀 다를 거예요. 그렇진 아마. 않아요. 아,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 큰 폭은 넓진 않은데 네네. 그래도 이제 이제 그 금액으로 따진다기보다는 그 친구들로 인해서 제가 한 번 더 각인되고 사람들한테 이름이 불려지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한 마음이 많아요, 사실. 혹시 그 협의 없이 이렇게 리메이크한 사람은 없죠? 다 그럼 당장 고소하죠. 아 네. 고소 들어가요. 네. 아, 그렇구나. 네. 예예. 그러니까 저작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너무 쉽게 보면 안 돼요. 네. 예. 그럼 이제 안 하더래. 그러니까 뭐 그걸 갖고 돈을 안 내주더라도 네네. 허락을 받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예. 그래야 모든 이제 콘텐츠들의 발전이 예. 시작이 되는 거죠. 어이 뭐 지금 멘트가 임진모 형이에요. 예, 그렇죠. 예. 우리 박희순 씨. 네. 네네. 앞으로 또 현진혁 씨 곡이 좀 리메이크 된다고 하면은 좀 어떤 후배들이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세요. 뉴진스. 뉴진스. 오, 좋다. 잘 어울려. 아까도 잘 제가 어울려. 얘기했지만 우리 진영이 형 지금 춤에다가 뉴진스 곡을 입혀가지고 지금 영상이 돌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예 붐이에요. 아니, 뉴진스가 이번에 이제 네. 그 뭐야 뉴잭싱이라는 장르를 네. 하면서 이제 제가 90년에 했던 슬픈 마네킹, 뭐 야한 여자 이런 곡들이 네. 이제 힙합을 기반으로 한 뉴잭스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싱크가 맞는 거예요. 아, 잘 맞는구나. 네. 춤이랑 노래가.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대중들이 그거를 이렇게 믹싱을 해갖고. 네네. 이제 뭐 너튜브나 여러 매체에 올렸더라고요. 야한 여자도 엄청 좋은데 노래.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만약에 이제 제 거를 만약에 누가 리메이크를 해준다면 뉴진스가 좀 해줬으면 이 방송 어떨까? 이후로 예예 뉴진스가 할 것 같은데. 네. 아니 근데 말 그대로 이제 싱크 얘기했는데 딱 맞아. 왜냐면 기본 룰이 네, 길이 그렇죠. 같으니까. 네. 야 노래 한 곡 이제 듣고 올 텐데 열렬히 여러분들 현진영 씨랑 관련된 추억이 있다면 문자로 보내십시오. 샤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그 명곡. 흐린 기억 속의 그대 라이브 뭐 가능하시겠어요? 해야죠. 아하. 당연히. 네. 예, 누가 시키는 건데 당연히 해야죠. 아 송도에서도 얼마 전에 공연했는데 네. 난리 났습니다. 근데 비가 꽤 많이 왔었거든요. 예, 워터밤이었죠 뭐. 네. 야 라이브로 듣습니다. 흐린 기억 속의 그대. 자, Let's go. 한계빛 조명한 흐트러진 내 몸을 감싸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하얘 나의 모습 이제는 싫어 스트루루루 예 화려한 차림 속에 거울로 비춰오는 초라한 나의 모습 꺼낸 생활 속에 낭만의 넌 잊혀져가고 연인들의 열기 속에 흔들리는 물빛마저 나를 처량하게 만드는
천만 같아 견딜 수 없어. Yeah. 싸늘한 밤거리를 걷다가 무거워진 내 발걸음 흐린 기억 속에 그대 모습을 사랑하고 싶지만 Let's go! 돌아서버린 너였기에 멀어져버린 너였기에 소중한 기억 속으로 잡아들고 싶어. 흘러가는 시간 속에 나의 못할 수가 없어. 비틀어진 나의 마음 무지성 공간에서 슬픔에 찬 나의 마음 이젠 잊고 싶어. 내 곁에 있어줄 수 없나. 왜 내 마음 모든 한 게 버린 채 내게 돼서 멀리 떠나가 버린 그린 기억 속에 그대 모습 떠올리고 있네. 하하로 지나고 지나도 왜 나를 잊을 수가 없는가. 내 곁에서 멀리 떠나가 버린 그린 기억 속에 그대 모습 떠올리고 이후에 밤거리를 걷다가 무거워진 내 발걸음 흐린 기억 속에 그대 모습을 사랑하고 싶지만 Let's go! 돌아서버린 너였기에 멀어져버린 너였기에 소중한 기억 속으로 다같이 뭐 몰라? 흘러가는 시간 속에 나의 모습 찾을 수가 없어. 흐트러진 나의 마음 무지성 공간에서 슬픔에 찬 나의 마음 이젠 잊고 싶어. Everybody say 현지 양보 진양고 와우! 야, 아, 시간이 아깝이 짧아. 예, 짧아요. 어, 예. 그러니까요. 우리 라이브를 듣고 또 우리 장인경 씨 보내주셨는데 문자를요. 와, 라이브인가 아닌가 했는데 중간에 보니까 진짜네요라고 또 보내주셨고 김정민님 와 미치겠다. 진영 오빠 이 시절이 생각나서 눈물이 왈칵. 오래된 팬들을 위해 자주 매스컴에 나와주세요라고 또 보내주셨고요. 1857님 안되겠다 오늘 흥많은 친구들하고 술 먹고 노래방 갈건데 흐린 기억 속에 그대 꼭 불러야겠어요 라고 또 1857번님은 나이대가 한 40 중반 요정도 되는건데 저희 또래 같아요. 왜냐면 네. 혹시라도 부정맥이 있으면 춤은 추지 마세요. 네. 예, 노래만 해야 돼요. 예, 갑자기 예, 맥이 빨라지거든요. 예전 생각하면 안됩니다. 네, 일단 광고 좀 듣고 올게요. 광고요. 고민타파 버라이어티 뜨거우면 주상률 뜨거운 인터뷰 서머 여름 특집 전설의 개연 개그맨 박희순 레전드 가수 현진영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씨. 네. 네. 마지막으로 뜨터뷰 공식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가수 하시겠습니까? 어, 궁금하다. 어, 궁금해요. 아니요. 어, 왜요? 배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니 배우인데 어떤 배우? 네? 어떤 배우? 그냥 연기 잘하는 배우. 어어. 네, 뭐 사극, 현대극, 시대극 뭐 다 가릴 것 없이. 어어. 액션도. 아니 요즘에 멜로도. 그 너튜브에서도 또 이렇게 웹드라마 같은 것도. 아 제가 네. 그 재능이 좀 있는 것 같아갖고. 연기 쪽에. 예, 네, 그래서 제가 너튜브에서 한번 제작을 했었는데. 예예. 어 일단 난독증이 좀 있긴 한데 네. 나름. 애드립도 잘하고 한다고 감독님 칭찬해 주셔갖고 새로운 꿈이 됐어요. 아, 배우가 대보기로. 예. 근데 아무래도 저 가수를 했으니까 이 표현력이나 이런 것들은 또 그렇죠. 연결이 되거든요. 네. 네. 어허. 아 그리고 뭐 네. 작품 하나를 끝나면 네. 작품을 하면서 제가 이제 음악 감독 같이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캐릭터에 제가 몰입을 하게 되니까
또 곡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지, 아~ 그렇지. 네, 그 사람으로 사니까. 네, 그 스토리가. 그렇지, 그렇지. 제 삶이 아니니까. 네. 그래갖고 이제 OST도 지난 그 너튜브 웹드라마에 네 곡이나 어허. 넣어서. 야. 물론 많은 분들이 모르긴 하시지만. 언젠간 터지겠죠. 네. 그래서 너무. 아니 연기를 하다가 이제 쓱 나와서 잔업을 하는데 또 OST가 나오는 거야. 그렇죠. 얼마나 좋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 되는 거야. 가지고 있는 게 아빌리티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요. 능력이요. 몸속에 많은 재능이 있으시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가 조만간은 또 배우로서 배우 현진영으로서 저희가 또 한번 만날 수 있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뭐 개그맨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얼굴로 개그맨 해야죠. 뭐라 하겠습니까? 네네. 아 현진영 씨, 예 앞으로 뭐 계획은요? 네. 일단 뭐 특별하게 막 어떤 계획을 막 짜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수로서 할 수 있는 뭐 콘서트, 음반 네네. 이런 것들을 꾸준히 이렇게 활동을 할 생각이고요. 네네. 뭐 일단은 시대가 시대인 만큼 예. 너튜브 뉴미디어 쪽을 좀 많이 신경 쓸 생각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현진영 씨, 박희순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러.